마무리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된다 그래? 아, 거량이 저래 하긴 다 했잖아요. 다 한통이 잔인하네. 잔인하다. 봉고차 매매 단지에서 차를 보고 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저씨가 본 차는 현재 없고 다른 차를 믿게 핸드폰으로 보내줬어요. 만나자 해갖고 10일 날 갔거든요. 피해자가 보았던 차는 사고가 잦았던 차라서 다른 차 세대를 보여준 딜러. 가격, 외관이 마음에 들었던 차를 발견하고 딜러에게 시승을 요구하였다. 딜러의 보험 핑계 때문에 코앞에서만 시운전을 해본 피해자는 내비게이션 고장, 핸들에서 소리 나는 것을 지적했고 딜러는 수리를 해준다며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원래 그런 거니까 문제 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딜러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 해가지고 예. 그럼 이걸로 그냥 계약할게요 해서 진행 계약서까지 쓰신 거예요? 예. 계약서도 이 사무실에서 쓰신 거 맞죠? 예. 계약서에는 빈칸, 대충 작성된 곳이 있었고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차값은 얼마로 설명받으셨는데요? 아, 850. 부대비용 포함해서 970이었어요. 970이라 한거제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래서 20가 까준다고 950으로 된 거예요. 950만원의 계약서 사인하고 딜러는 계약금 250만원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청구하였고 피해자는 고민 없이 송금을 해주었다. 차는 안 가줄까 뭐 다시 찾으려고 해서 수리가 완벽하게 돼서 차를 바로 가져온 것인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또 한두 시간 기다려가지고 겨우겨우 차를 출고받으신 거예요. 예, 예. 잔금 처리는 차 가져가신 날 입금하신 예, 거죠? 예. 근데 기름 한 그릇도 차에 없었거든요. 이거 10만 또 빼요 이래갖고 그래서 940으로 수리된 차를 받고 다음날 주행을 했더니 휘파람 소리, 핸들 소리, 누유까지 더 심각하였다. 피해자는 엔진 오일을 두 번 채워 넣었지만 이틀 만에 엔진 오일 부족 경고음이 울렸다. 딜러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무료로 차량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누유 먼저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다시 성능 AS를 받았다. 일주일 동안 해서 수리해서 받았어요. 너무 못하겠다. 딜러한테 환불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 얘기하고 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한테 팔겠다 했더니 안 산다고 경매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네. 네. 딜러 와서 딱 보고 차 사겠다고 왔는데 그래서 막 기름이 차고 이래. 그 정도 못해보고 또 맡기게 된 거예요. 차량에서 다시 누유가 발생하였고 차는 다시 카센터로 보내야 했다. 딜러분이 해주실 도리는 많이 하셨는데 애초에 차를 정확하게 검수를 해주셨으면 AS도 안 됐을 일이죠. 딜러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AS는 어쨌든 해줬으니까. 지금 여기서 웃긴 거는 본인 놓고 300 손해까지 보이겠다는데 차를 환불을 해주니 안 해주니 자기가 큰 소리를 치고 신경 써주는 척하고 나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막 눈물이 나요. 아 울지 마세요. 아. 같이 한번 녹여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대구 카사나 채널 운영하는 김미성이라고 합니다. 허위 딜러들한테 사기 당하신 분들 환불 도와드리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딜러님이 그렇게 진행하신 건 아닌 걸 알아요. 계약서 쓰시는 거랑 이런 거 저런 게 문제가 좀 돼서. 근데 왜 딜러님이 판매를 하신 건데 왜 다시 재매입을 안 잡아주신 거예요? 제가 허위로 한 것도 아니다. 네. 수리를 한 거 해준 거 사용 과정을 얘기 들었다. 네. 환불이라든가 재구매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집에까지 쫓아갔어요? 집에까지 가서? 왜요? 아니 지금 이거 할 줄 모르시니까 차주는 환불을 안 하겠다. 네. 알선주는 알선을 했는데 그거 차는 게 이상했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 안 해준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아, 알죠.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잖아요. 카센터만 한번 가보셨어도 누유 부분은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였으니까 알선을 하는 거면 더더욱 남의 차니까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최대한 소리를 적게 보시는 게 경매로라도 어떻게 날려보자. 근데 윤활제를 넣었는데 이거 갖다 덜 잠궈가지고 또 이상해서 또 라디오에서까지 또 갈아야 돼. 네, 맞아요. 근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그걸 해줬단 말이야. 근데 뭐 실수인 부분도 있고 웨이브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래는. 아니죠. 차주 쪽에서 백을 안 받아주면 일단 그렇지. 알선이 책임을 져야죠. 혹시 AS가 안 되는 부분이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안 됩니다로 끝나셨겠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된다 그래?
애초에 거래하기 전에 제대로 확인을 해주셨어야죠. 다 거래하기 전에 확인 다 했잖아요. 다 해보고. 확인만 딜러분이 해주셨어도 이거 거래 안 했죠. 안 했죠. 정하셨죠? 이제 다른 분 계좌로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재매입을 잡고 차주랑 싸우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차주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수리 안 하고 넘긴 거잖아요. 그런 차주들 많고 이분들을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우리 딜러님이 손해는 하나도 없잖아요. 손해는 많이 봤으니까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거기서 또 이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얘기 들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900인데 700이 넘어가서 200이 손해가 됐으니까 거기서 충당을 조금 해주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 몰랐습니다. 볼 때 카센터 한번 갔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잔인하네. 잔인하다. 환불을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딜러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차주랑 얘 통화하고 올게 하고 나가신 거지? 저 없었으면 벌써 쫓겨나셨을 거예요. 3일 전에 또 왔다가 또 와. 어디 기다려 안 돼. 그냥 고쳐줄 거니까. 그래 또 뭐 다른 사람 전화 와서 막 그 앉아 기다리다 또 쫓겨간 거지. 또 쫓겨나. 그런 일을 왜 지금 얘기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화이팅 말씀 드렸을 텐데. 차주가 왜 전화 했는데 난 모르겠대. 차주가 진짜 제일 나빴네. 네. 알죠, 저는 주선을 하고 중재를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는 거죠. 불법적인 진행을 하신 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사무실에 오셨다가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하셨다던데. 그냥 당신도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딜러님이 훨씬 저보다 경력이 더 오래되셨을 거고 저보다 나이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예의를 갖춰서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는 건 딜러잖아요.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환불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서로 좋지 않나 싶은 거죠. 침수를 마무리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사장님이 좀 이해를 좀 해줘라 이런 얘기지. 빼주겠다고 이전비 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만 빼주겠다고. 아 지금? 아니 원래 처음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그냥 여기. 아 그럼 800으로 그냥 진행하시는 예, 거예요? 예. 이분 아니었으면 별이 안 해줘. 못 해줘. 벌써 얘기한 걸 갖다가 글씨로 서명을 남겨야 돼. 응 네, 합의서? 합의서? 네. 합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딜러분이 허위를 한 것도 아니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분명한 사실이기는 하니까 이해를 시켜가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고객님이 저한테 따로 이게 딜러분 없이 말씀해 주셨을 때랑 딜러분 오고 나서 3자 대면으로 해서 막 같이 이제 이야기할 때랑 내용이 다르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같이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딜러분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바꾸시니까 저도 좀 난감했어요. 꾸는 게 아니라 지금 연휴 너무 신경 쓰니까 그 사람 말한 게 다 맞는 것보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한 사람인데 제가 더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기억 못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800만 원에 합의를 네. 보시기로 하셨어요. 너무 고마웠고 너무 하시는 말씀 정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격파들인데도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아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마무리가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도움이 돼서 저도 뿌듯하네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이고. 진짜 고마워요. 물 다 받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처방에서 이제 주섬주섬 물 꺼내셔가지고 수급비를 주신다고. 집에서 준비해갖고.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받아도 안 되고 받지도 네. 않아요. 피해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기부를 같이 동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에 기부를 하려고 지금 기부금을 같이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성함을 같이 넣어가지고 기부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카사랑의 중고차 허위 딜러 사냥은 계속됩니다.